나하고 엄마는 태경이 파양 받아들이기로 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두 분이 허락하시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. 어머니, 괜찮으시겠어요? 엄마가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?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? 우리도 어렵게 내린 결정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들 마라. 이게 뭐야? 저하고 연두 씨 하늘이 잘 키우고 살겠습니다. 다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준아야. 네, 할머니. 네가 하늘이를 포기해주면 안 되겠냐? 미안하다, 준아야. 이 할미 말 좀 들어볼래? 차 맛이 은은한 게 참 좋네요. 동생분이 어머니 드시라고 사온 차예요. 그랬군요. 제 동생 자주 오나 봐요. 매일매일 할머니한테 얼굴 도장 찍는데 모르셨어요? 몰랐어요. 연락을 자주 안 해서. 그러고 보니 할머니 빼고 온 가족이 모이셨네요. 바쁜 일 있으신데 괜히 저 때문에. 동생뿐만 아니면 저희 집에 바쁜 일이 뭐 있겠습니까? 네? 혹시 준아가 또 무슨 일을 벌였나요? 그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파양 문제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셔서요. 네? 파양을 허락하셨다고요? 애들이 절실히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.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아니, 왜 그러시는지. 아니, 할머니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동생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이 할미 말이 야속하게 들리지?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? 할머니는 제 편이 돼주실 줄 알았어요. 하늘이에 대한 제 진심을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. 할머니도 자식을 잃어보셨잖아요. 그러면서 어떻게 저한테 하늘이를 넘겨주라고 하실 수 있어요? 미안하다. 미안하다, 내 새끼. 미안하시면 그 말씀 걷어주세요. 저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 외손자잖아요. 할머니 핏줄이잖아요. 내 핏줄이지. 귀하디 귀한 내 외손주지. 근데 준아야, 태경이도 핏줄은 안 섞였지만 내 손자다. 네? 태경이를 이대로 내치다 보면 너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. 그리고 애 엄마인 연두 마음이 태경이한테 가 있는데 네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될 일이냐? 억지요? 그리고 애는 또 무슨 죄냐? 응? 하늘이를 지 엄마하고 생리별을 시켰어야 되겠냐? 지나간 인연에 매이지 말고 새 출발하자. 응? 그럼 내가 너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줄 테니까. 새 출발 필요 없어요. 제가 원하는 건 하늘이라니까요.
나 바쁜데.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? 애카 수녀 왔는데 당장 와보셔야겠어요. 애카가 집에? 누나가 왔대요? 어머니 방금 김 대표 목소리예요? 지금 김 대표랑 같이 계세요? 나 여기 준한 애다.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. 어머니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. 무슨 소리야? 거기 있으면 안 된다니? 김 대표 어머니 손자가 아니랍니다. 뭐야? 애카 수녀 친동생이 아니래요. 어? 삼촌이에요? 저 좀 바꿔주세요. 아니 준아야. 네? 네가 내 외손주가 아니냐? 어? 할머니 제가 설명할게요.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. 할머니! 할머니! 정신 차려보세요. 할머니! 어머니! 어머니! 아버지! 여기 계세요. 가서 연락드릴게요. 여기 있어요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할머니 쓰러지신 거예요? 김 대표 그 자식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. 연두야 괜찮아? 네 어머니. 제 동생은 아무것도 몰랐어요. 다 제 잘못입니다. 다 제 탓이에요.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. 제가 잘못했어요. 당장 병원 가요. 119 부를게요. 조용해. 할머니 괜찮으세요? 저도 몰랐어요. 누나가 저한테 숨겼다고요. 진짜 할머니 핏줄인 줄 알았는데 저도 억울해요. 저도 좀 믿어주세요. 네? 할머니. 김준아 입 열어! 문 열라고! 야 이 자식아 너 당장 문 열어!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야! 사람 피우지 말어. 나 괜찮아. 전명아, 얼른 어머니 모시고 나가라. 예, 아버지. 할머니. 할머니, 가. 조심해, 할머니. 할머니, 조심해. 너 이 자식아, 너 나중에 봐.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갈 테니까 너 아버지 모시고 나와. 예, 조심하세요, 할머니. 너 처음부터 다 알면서도 어머니한테 접근한 거야? 사람 잡지 마세요. 저도 몰랐어요. 며칠 전에 알고 저도 충격받았다고요. 며칠 전? 그럼 다 알면서도 인지신고니 뭐니 하면서 하늘이 내놓으라고 협박한 거야? 이 자식! 아버지! 아버지! 아버지 그냥 가요. 예? 아버지! 너 이 자식! 우리 어머니 잘못됐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. 알았어! 아버지! 자식아! 하! 보호자는 한 분만 타실 수 있습니다. 세진아, 엄마가 아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어. 엄마가 병원 가서 전화할게. 여보. 세진아,
아버지, 한국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갈 거야. 어머니, 할머니 괜찮으세요?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요. 어떻게 된 거야? 김 대표 때문에 충격받으셨어. 몸 상태는? 다행히 괜찮으셔. 할머니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그래, 울지 말고 따라 들어와. 혜민 나가봐라. 아, 예, 예, 어머니. 준아가 네 동생은 맞냐? 네, 할머니. 준아 잘못한 거 없어요. 준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. 준아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? 네가 내 손녀인데 어떻게 네 동생이 내 핏줄이 아닐 수가 있어? 준아, 갓난아기 때 입양됐어요. 입양? 네. 너무 어렸을 때라 준하는 기억이 없어요. 하늘이 문제만 아니면 저도 끝내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. 몇 번을 말하려고 했는데 준하도 모르는 걸 가족들한테 먼저 말할 순 없었어요. 준하가 이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까 봐 입이 안 떨어졌어요. 그러면 준하는 진짜 몰랐다는 이거지? 네, 할머니. 그래, 딸기는 준하를 이뻐했냐? 네, 저보다 아끼고 사랑하셨어요. 아빠도 그러셨고요. 저하고 처지가 비슷하니까 눈에 들었겠지. 아마 그러셨나 봐요. 엄마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 단 한순간도 준하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. 준하도 충격이 클 거예요, 할머니.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, 할머니. 할머니. 나가봐라. 할머니, 괜찮으세요? 어머니 뭐라고 하셔? 설명 들으시고는 말씀 더 안 하세요. 충격이 크셨을 텐데 당연히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?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.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말씀드렸지만 준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. 다 제 탓이고 제 죄입니다. 김 대표 얘기 듣기 싫습니다. 그만 감싸고 도세요. 할머니! 할머니! 왜 그래, 안드씨? 문이 안 열려요. 할머니가 잠 끄셨나 봐요. 할머니! 문 좀 열어주세요! 할머니! 저기요! 그만 돌아가세요. 다시 안 보면 더 좋고요. 홍치님, 이러다 할머니 큰일 나면 책임질 거예요? 그만 가세요, 제발. 참배님.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.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겠다. 할머니, 저 연두예요. 문 좀 열어주세요. 잠깐 몸 상태만 확인할게요. 들어가게 해주세요, 할머니. 어머니,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이러다가 큰일 나세요, 어머니.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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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대표, 어머니 손자가 아니랍니다. 애카수녀 친동생이 아니래요. 할머니. 제가 설명할게요.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. 준하야,
네가 내 외손주가 아니냐? 준아야! 누나야! 준아야! 준아야, 누나하고 얘기 좀 해, 제발. 진현님, 전 누나 없는데요. 얼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세요. 보호자분 괜찮으세요? 에? 환자분 심박수가 안정되셔서요.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시고 내일 전극도자 절제술 들어가실 거예요. 아주 드문 경우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도 있어요. 동의서 자세히 보시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. 난 못하겠어요. 이 양반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. 딸이에요. 최대한 빨리 수술해주세요. 세진아.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책임이야. 됐지? 아버지, 의식 돌아오셨어. 보고 가. 나 왔다 갔다 얘기하지 마. 세진아. 집 비워두지 말고 들어와. 내일 엄마 짐도 좀 챙겨다 주고. 이건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궁중떡볶이야. 아직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식기 전에 먹어.